안녕하세요. 속속 오늘의 쿠레타임즈 한정훈입니다. 오늘은 이지수 런큐인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요. Place to study. 자, 공부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요. 자, 이 공부할 장소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I can't concentrate at hom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oncentrate 하면은 집중하다, 전념하다죠. 그래서 무언가에 좀 집중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은 concentrate on, on을 붙여서 뭐뭐에 집중하다, 뭐뭐에 시간을 더 할애하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저는 집에서 쉽게 집중이 안 돼요가 되고요. 또 장소만 바꿔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I can't concentrate at school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만 쭉 바꾸면은 충분히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보면요. When I study, I don't mind a little noise. 이렇게 나왔는데요. When I study, 이렇게 하면 제가 공부할 때죠. I don't mind a little noise. 자, 약간의 소음은 상관이 없어요라고 나왔는데요. I don't mind. 여기서 문장 보려는 건 I don't mind인데요. 뭐, 장소, 상관, 그러니까 뭐, 장소나 어떤 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I don't mind 쓰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I don't mind the pla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다른 어떤 기타 것에 대해 했을 때는 뒤에다가 어떤 목적 대상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뭐, 어떤 거에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I don't mind 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 보면은요. I often go to library to study.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공부하러 도서관에 자주 가요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소만 바꾸면 되겠죠. 저는 공부하러 요즘 사람들이 많은 뭐 커피숍에 간다고 하고 싶으면 I often go to coffee shop to study. 또 혹은 커피숍 대신에 카페라고 할수 있겠죠. 자, 부가 설명을 좀볼 건데요. 부가 설명, 박스에 나온 걸 보면요. Korean bookstores don't provide the space necessary to study.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의 서점들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점에서 앉을 자리도 없죠. 그래서 땅바닥에 앉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땅바닥에 보통 앉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We normally sit on the floor.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There are However, about 20,000 coffee shop in Korea. 자, 하지만 한국에서는 2만여 개의 커피숍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many of them offer free Wi-Fi and they're a great place to study. 자, 그들 중에 대부분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공부하기 좋은 장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도서관에서도 많이 하지만 커피숍 가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뭐좀 조용한 그 커피숍을 찾기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할때이 offer free wifi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자, 와이파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do you offer free wifi?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뭐 아주 쉽게 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려면 can I use free wifi?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한테 맞는 장소, 공부할 장소,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자,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코리안 타임즈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